안녕하십니까. 군인시계 전문가 다운미디어 대표 김대일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이 뉴스레터를 실제로 그 발행할 자신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기획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슬기로운 군인생활로 정했고요. 이게 뭐그 소개 카드의 타이틀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슬기로운 군인생활을 가져가기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생각해봤는데 우선은 생각난 게이 약간 재미를 가미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군인의 생명은 뭐다? 총 그리고 시간 엄수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다음 생각난 게 제가 이거를 최신을 못했는데 군인 생활 무엇이 중요한지 총 그리고 시간 이렇게 또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격은 제가 이걸 발행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A4 크기로 앞뒤로 해서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발행 기간은 제가 발행을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4분의 1은 이번 달에 군대 가는 장병의 뭐 이름과 뭐 김땡땡에서 몇 사단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적어서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매달 10개 정도는 그 군인 장병들한테 시계를 제공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5분은 군인 아들을 둔 어머니, 부모님께 다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 5개를 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 사연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군인이나 군인 지인, 뭐 친척들 있을 텐데 그분들의 또 사연을 받아서 5개를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 사연을 하나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월마다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좀 대표되긴 한데 그래도 월마다 필요한 물건 뭐 1월 달엔 추우니까 뭐 손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발행을 하고 뭐 2월달, 뭐 3월달, 뭐 여름엔 또 필요한 물건들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의견. 뉴스레터 어떤 식으로 나눠줘요? 뉴스레터요? 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A4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4분면 해서 이메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벤트 이제 사연을 응모를 할 텐데 이거를 저희가 카페를 개설해서 카페에 사연을 올리게 만들 거거든요. 거기다도 이제 놓을 수 있고 우선 이제 저희가 뭐 최대한 뭐 페이스북 광고도 하고 뭐 홈페이지도 하겠지만은 그냥 사연을 받아서 사연을 이제 모아놓는 게 저의 장기적인 목표고요. 그 중에서 대표 사연을 하나씩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가지고 의견이 없죠. 나름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뭐랄까 좀 세련되게 만들기는 힘들고 우선은 뭐를 콘텐츠를 잡을까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콘텐츠를 그래서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시계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진짜 군인 생활 군인 생활에서 시계라는 거를 한50% 아이템으로 두고 나머지는 유머 군대에서 유머 같은 것도 있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 시계로만 집중시키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계라는 것도 이제 내용을
채우는 거, 그 느낌을 주는 걸 한 5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군인 생활에 진짜 네. 슬기로운 뭐 이런 지혜 같은 거 그런 네. 걸 좀 심으면 좀 더 개연성이 넓어질 것 같고 예. 그래서 많은 잠재 고객을 더 쉽게 모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시계로만 한정한다는 건 사실 좀 너무 좁죠. 장벽을 너무 높게 세워놓고 시계로만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재미 요소나 건강 요소나 슬기로운 지혜 뭐 이런 진짜 그 타이틀에 맞게 네. 그게 좀 들어가면 재밌게 꾸밀 수 있겠다 싶은데 아 제가 시계로 한정을 해가지고 콘텐츠가 계속 안 나왔나 봐요. 그거 감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기 예. 나도 애를 군대 보내봤지만 네. 군대 그 갈 때만 네. 이 약간 그 감성적인 마음이 들고 휴가 자주 나오면 귀찮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신병 고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뭐 구분한다든지 아 신병 뉴스웨터 필요한 뭐 이런 고참 뉴스웨터 이렇게 하면은 네. 더 많은 저기를 볼 수도 있고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갈 때는 막 나는 내가 군대 갈 때도 없잖아요. 우리 엄마 부모님도 아무도 안 하는데 다른 친구 부모들 왔더라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우리 군대 갈 때 아깝거든. 근데 군대 갈 때 간 부모들이 있다. 그런 때는 감성적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어쨌든 한 1년 지나면 막 귀찮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신병들에게 군생활 노하우를 알려주고 고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알려주지 말고 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좋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꼭 군인만 할 것이 아니고 단기 사병도 있거든요. 단기 사병이요? 방위. 아 방위요? 저는 방위죠. 그지 단기 사병이면 훈련만 좀 바뀌어가지고 단기 사병 없어지는 거? 있나 보이네요. 범위를 조금 내리는데. 군인이라고 그러면 군대에 있어야 되겠지만 단기 사병은 아무래도 또 출퇴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방위가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방위는 그 고객이 아니에요? 전제 고객이요. 방위요? 아, 전제 고객이죠. 그것도 고객으로. 아, 그럼요. 같이. 처음에 기차나 그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정경들도 의경들 있잖아요. 맞아요. 사업적으로 약간씩 전부 다 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든지, 뭐 특집을 하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어우, 이것만 하는 것도 1년 내내 가겠는데, 그걸 깨려면.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발행해서 한다는 거는 웬만한 노력으로 예, 생각하시면 예. 나올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그것만 딱 생각하다 보니까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어차피 군인 생활하는 거지 뭐 의경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증명 또 방위도 있을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1년에 한 4번 정도 맞추면은 공군, 해군, 육군 뭐 따로 군인 경제 군인도 상위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해도 볼 것 같습니다. 음료는 가는 게 어딨어요? 나중에 또 아니, 그러다가 또 예비군까지 또 나옵니다. 이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꼭 이거를 한 달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군대에서 전우 신문인가 다른 때나 우리 때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저도 전역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한 30년 되시지 않으셨나요? 30년 지났지. 입대한 사람들에 대해 그 얼차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뭐 그런 거 아 고참도 엄청 심각했는데 네, 그게 좀 그 완화가 됐나 봐요. 얼차를 그런 게 지금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그 군 전문 행정사거든요. 아~ 이런 걸 엮어서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군인들이 이제 처해 있는 어떤 이제 네. 불의 같은 걸 해결해주고 이런 거를 톡톡 집어넣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나도 이야기하던 네, 맞아요. 그때 아시는 분이시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영어를 국방부에 저... 스카우트 된 거 아닌가요? 그 국방부는 내가 별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안 돼. 너무 진단 많이 네.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발행할 자신이 없지만 나는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숙제를 한 걸로. 네, 숙제 했죠. 그 다음에 또 하신 분? 그 톡 게시판이 이제 톡 게시판. 여기 위에 있는 위에. 뭐 위에. 아, 제가 끌어졌어. 네, 보고. 자, 반갑습니다. 거상공인 마케팅 연구소 박국장입니다. 오늘 제목을 사업주가 흔히 하는 마케팅의 이런 실수 5가지로 주목을 시켰고, 저도 마케팅을 하고 마케트 입장에서 뭐 다른 강의도 많이 다녀봤지만 그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술에 국한되어 있어요. 뭐 스마트 플레이스, 뭐 상위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 아니면 페이스북, 뭐 이제 효과 좋게 하는 법, 뭐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법, 이런 부분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사람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뭐 메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결과, 신뢰 안심 오퍼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어차피 이거 잠깐만요. 그 칼럼 형태로 저는 구성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예, 저의 스토리텔링,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성을 했고요.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아니 뭐야 이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유발해서 지금보다 매출 상승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십시다. 이런 문구를 넣었고요.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방문진 회장님께 배운 내용, 전단지 그 마케팅 시간에도 배우고, 뭐 결과, 신뢰, 안심, 오퍼 안에 들어가는 뭐 페이스북 됐든 뭐 블로그가 됐든 안에 들어간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발행은 이게 좀 약간 큰 틀에서 내가 잡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할 거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약간 좁혀서 내 결과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신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안심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심화 과정으로 매월 한 번씩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아니 그게 제목 그 뉴스레터의 타이틀인가 그게? 아까 좀 과제 내가 낸 과제 의도랑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 칼럼 형태로 적어서 그 숙제 뒤에 하는 사람들은 네. 앞에 사람을 참조를 많이 하거든. 저는 이게 올라온 다음에 이거 나한테 목요일 숙제가 나왔나? 아니 참고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이제 신문에 실어주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신문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로. 아, 전체 틀을 짜는 건데. 네. 저는 일단 뭐 듣기를 이제 안에 내용까지 다 넣어서 제출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칼럼 형태를 일단 적어봤어요. 근데 그건 병명 같고. 네. 충분히 무섭다.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뭐냐면 곽 대표님 댓글 협업 요청은 내가 적극적으로. 왜냐면 황 대표님 거 복습하느라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읽으면서 앞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그 동급 학생 입장에서 이게 보니까 놓쳤던 거 하고 도움이 되게 많이 돼. 그래서 협업 요청이 올 때 다른 거는 아예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 협업이 근데 박 대표님 거는 댓글을 내가 조금 신경 썼어요. 공부가 되니까. 근데 그래서 숙제도 그만큼의 도움을 줘야 돼서 딱 봤을 때 이거 뉴스레터 아닌데 이게 뭐지? 이랬거든. 근데 그래서 그런 도움도 있지만 여기 보면 신뢰 안심 그거 또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물어먹는 것 같아요. 이거 뉴스레터 왜냐면 제가 이게 좀 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결과 신뢰 안심 오퍼에 대해서 글을 적었지만 여기서 또 약간 더 깊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매월 반영을 하면서 뉴스를 뜨니까 이제 처음에는 약간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뭐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두 번째에서부터 왜 결과를 내야 되고 이것도 약간 이제 발행하면 할수록 좀 깊게 들어가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뉴스레터는 이제 사람과 분위기 좀 낮을 그려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너무 학구적으로 네. 들어가니까 이건 뉴스레터가 아니라 뭐 소책자 뭐 압축반 네. 네. 그러니까 딴 과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일단 그 과제를 낸 의도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건 과제를 안 한 걸로. 과제 내용 뭐였냐면 뉴스레터 제목을 뭘로 정하고 그 뉴스레터 슬로건 그다음에 발행인 편집인 발행인자 뭐 이 연락처 같은 거 어떤 크기로 어디에 집어넣을지 전체 기획을 짜는 거고 1페이지째는 발행인의 칼럼을 넣을 거다. 그러니까 그 칼럼 그 하나만 지금 따로 빼서 설명해 놓은 것 같은 거지 전체 그 뉴스레터를 어떻게 기획하고 발행 그 주기를 주간으로 할지 월간으로 할지 격월로 할지 개간으로 할지 뭐 그런 걸 좀 자기 계획을 발표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었는데 그건 그냥 본인의 칼럼 하나만 시도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다. 일단은 겨우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과제를 안 한 걸로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계획을 한번 입니다. 타이틀 제목, 그 슬로건, 뭐 어떤 식으로 1페이지 때는 뭘 넣고 일단 뭐 조금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가 안 된 모양이야? 자, 그럼 끝나기 전까지 발표 다시 하는데 이름도 안 세웠고 네? 저 있어요. 그 카페에 올렸거든요. 자,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호흡을 한번 하세요. 호흡을. 아, 그 한 되는 건가요? 아, 네. 카톡에 제가 쪽 올렸습니다. 친구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쪽밖에 없어요. 밑으로 이 코에 요거네? 대박 저게 어쩔 수 없지? 카페 아니 내가 성공 카페 그거 잘려버렸네 아 이건 저거 박대표네 아 요건가? 잠을 잠을 때 이렇게 잠시 아 운전할 때 낮 줄 알아 비명 이런 때 이게 집중할 때 그리고 아 잠깐만 사연법 알려줄게요 요거는 하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돌리면 또 요거를 가지고 터치면 액체가 나와서 코나 이런 데 묻히면 오래 가요. 잘 만들었네. 이게 맨솔인가? 그 한국에서 강남역에서 예전에 비싸가지고 요만한 게 만 원씩이었거든. 액체 조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국에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이 잘 돼 있지 않아. 간단하면서 이거 수입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게.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수입해서 팔려고 했는데 이게 이런 거는 팔려면은 그 시각차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 잘 안 되고 직구로만 팔 수 있는 좀 있고. 우리나라에서 반입이 안 돼요. 왜냐면은 식약 의약 그게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강해요. 독일, 일본, 미국 그 전지국 다섯 개, 세 개 나라들을 지배를 해가지고 그게 독일에서 예전에 호텔에 있을 때 독일에서 수입을 했는데 네. 그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샘플만 그때 100kg씩만 받았었어요. 샘플 100kg요? 샘플을 내는데 아, 예. 수입이 안 돼.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게 강한 거. 맞아요. 비타민도 보면은 안 되는 거 없죠. 성분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상공인 마케팅 협회 수원시 지회장 박승민입니다. 이번에 그 11월 17일 날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사무실 개소식을 예정을 잡았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그 모바일 초대장을 이제 보내드리겠지만 억지로 안 오셔도 됩니다. 억지로 안 오셔도 되고 뭐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원시 지회에 개소식에 증하여 가지고 수원시에도 이제 저희 이제 본정처럼 이 뉴스레터식을 해가지고 이제 발간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계획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간략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제 이 발행 주기는 예,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도 수원 쪽 소상공인들하고의 약속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3개월 한 번씩 1년에 한 4번 정도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A4용지로 하겠지만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커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 A4용지 크기로 해서 이제 사면으로 이제 발행을 하기도 하고 슬로건은 소상공인들의 활짝 웃는 그날까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주 타겟을 시민미명 뭐 공장이라든지 운영도 있겠지만은 제가 같은 잘하는 부분이 외식 쪽이다 보니까 외식을 이제 주로 많이 해서 그분들에게 좀 힘을 북돋아주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잡아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순서는 이제 창간호랑 타이틀로 해서 우리 회장님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어떤 수원시 지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소개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이제 마케팅 협회 박 지회장분들의 경력사라든지 수원시 지역 단체장들의 경력사를 이제 담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창업의 맥이라는 그래서 이 맥만 알면 바둑에도 맥이 있듯이 이 맥만 알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제가 책을 좀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조금씩 주기적으로 반복 이제 해서 이제 뉴스레터에 실어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후기는 잠깐 뭐 발행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이제 제가 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좀 수원시 지역에 좀 저희들도 이게 공인적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광고 같은 것도 좀 넣어가지고 저희 이제 어떤 지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이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뉴스면에 이제 광고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발행하시는 건가요? 네, 종이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게임해서
이번에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진짜. 수원시 지혜를 하게 되면 요 사이즈로 해서 후원을 할게요. 요거 해서 그러면 수원시 지혜니까 지혜장이 여기 천면에 나와야 될 거예요. 지혜를 운영하게 된 포부부터 해서 그런 거 하고 우리 같이 학습한 동기들 칼럼도 좀 받고 군인식에 군인식에 광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이제 편집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 이 기술들도 그런 광고 같은 거 해서 넣을 수 있고 자기 어떤 그런 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 만들려고 만들면 이게 창간 그 개소식 때 입구에 딱 놓여져 있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광고가 될 수 있고 그런 장면 찍어도 좋고 우리 또 도봉지의 뭐 아바타 마케팅 쭉 설명을 해가지고 아바타 마케팅 그 이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들어와서 이 주문하고 하는 절차 같은 것도 해놓고 발행 부스 좀 늘려가지고 갖고 있다가 계속 참가로만 하고 끝날지라도 알겠습니다. 이거 광고로 많이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빨리 만들어야겠다. 지금 17일이니까 17일 남았는데 우리 최영기 대표는 10일 만에 원고 딱 넘길 수 있죠? 원고를 10일까지 다 10일 전에 넘겨줘야 이거 편집하고 발행하고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7일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16페이지요 사이즈라고 이렇게 16페이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뭐 한다는 건 누구든지 그게 기회에서 뭐 최소 A4지 두 장 분량에 나와줘야 빽빽하게 안 좋고 그렇게 해야만이 최소 저기 한 5단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사진 자료랑 해서 실제로 뭐 이 결과물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보네요. 군인식에 빨리 써야겠네. 지금 사이즈도 없는데 일단 먼저 쓸게요. 사이즈도 없는데 아니 사이즈 시계 사진들이 있고 본인의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돼요. 오 네. 운영 사이트라서 커피라지 말고 이창원 대표 글 잘 쓰니까 이창원 대표도 칼럼마다 기부하시고 잘해주시면 근데 또 대표님 저는 보면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일반 고객이 아니라 그 판매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박 대표님의 그 장점인 그 감성적인 거 그게 여기서도 묻어났는데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 슬로건에서 소상공인 활짝 웃는 그날까지 뭐 슬로건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그거는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건 아니고 감성적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저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지면하고 목차 구성에서 계속해서 그 패턴은 나아가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니네들 조금 매출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게 있다 라는 그런 장치가 기능적인 장치가 지금 너무 없고 너무 이거는 이제 곽 대표님하고 다르게 너무 사람방 분위기로 간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접근 방법에 따라 있는데 여기서는 시 지회에서 하는 일이 소상공인들 물론 이렇게 저걸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그 우리 이 수원시 지회의 이제 소개 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호가 발간이 되면은 여기서 내가 안 적었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떤 뭐 교육을 하게 되면은 교육 장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재를 하면서 아 그러면은 이때는 제가 이제 창간호라는 그걸 이제 타이틀을 넣은 거고 다음 보고 때는 소상공인들 그런 장면을 넣는다 하게 됐을 때는 아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더 알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틀 그대로 창간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창간호 이미지 마케팅 이렇게 아무도 그거는 제가 해서가지고 아 근데 저는 슬로건은 있는데 그 진짜 조선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아 예, 위에 그걸 이제 그거는 그걸 제가 안 넣었어요. 그 한국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 그 소식지 그걸 이제 해야 되죠. 우리 중앙에 이렇게 소상공인 마케팅 뉴스. 그래서 여기에 효율적으로 고객을 모으는 방법, 매출을 두 배로 올리는 방법 이런 이제 그 이게는 타이틀을 냈는데 이거 치다 보니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 걸로 보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근데 사진 찍었어요? 아니 아니. 오늘 너 사진 안 찍었어? 사진 안 찍었어요. 이거 하는 거 한번 저거 찍어야 돼요. 좀 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 이게 날짜 문제라고요? 11월 17일. 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연스럽게 역시. 몇 시에 내가 서울 넣을게요. 지금 청첩장 만들고 있잖아요. 초대장 만들고 11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겨. 네. 제 거는요, 제목을 이렇게 한국 영업 능률 협회, 그러니까 판매 능률과 효율에 관한 것이지만, 그 제가 뿌리게 돼 저는 이걸 실제로 오프라인 쪽에서 좀 활용할 생각이 있어요. 오프라인 쪽에서. 그런데 영업하는 뭐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소상공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 능률이다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그럴 것 같아갖고 한국 영업 능률 협회에서 제목을 매출 2배 연구소 정보 뉴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상대할 고객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라 판매나 세일즈 쪽에 관계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뉴스 소식지 그 느낌보다는 정보자가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갖고 제목을 매출 2배 연구소 정보뉴스 이렇게 잡아왔고요. 슬로건은 팔지 말고 팔리게 하라. 저절로 팔리게 하는 광고 비법과 판매 노하우. 슬로건은 이렇게 좀 전문의 영역 쪽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규격은 A4의 발행기간은 월간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이거를 해가지고 뭐 지역 관내에 뿌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개간지 이거보다는 매월이 낫겠다. 그리고 매월 소식을 조금 다양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제 사이트 쪽으로 뭐 이렇게 땡기는 그런 역할 좀 이렇게 미끼용으로 구상을 해봤고요. 목차는 고객층이 세일즈 쪽의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목차 쪽에 뭐 노하우 창고 해가지고 조금 기대감을 주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매나 세일즈 쪽의 노하우나 이론 같은 거 넣어주고 두 번째는 마케팅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개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조금 학구적이라고 친다면 이건 약간 조금 사랑방적인 냄새를 주면서 뭐 이런 대박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뭐 좀 성공한 사례가 있다더라 라고 해갖고 지역 사례 두 번째, 뭐, 외부 사례. 이제 외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비즈노 사례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아니면 뭐, 우리 안에 어떤 이 멤버십 안에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래서 뭐, 이제 뭐, 최대표님 어떤 마케팅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실증적인 사례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뭐, 출처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 쪽에서 계속 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례 부분은, 지역 사례, 외부 사례, 제 쪽에 한국 영업 능력 사례 이렇게 사례를 좀 다원화 시켜봤고요. 게시판 쪽에서는 이게 정보 쪽에 노하우 쪽에 전문적인 영역은 알지만 그렇지만 또 너무 그렇게 흘러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게시판 자유 게시판처럼 해갖고 뭐 지역 소식이라든지 뭐 구청장은 있으니까 지역 소식 아니면 요번 달에 뭐 부가세 신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그런 내용들로 또 인터뷰할 만한 어떤 뭐 관내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세일즈 계통이 누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이벤트에서는 판매비법 소책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면서 PR본이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직원 10명인데 한 명이 정말 100% 간첨이 됐어. 가서 제가 직접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직원은 10명인데 내가 한 명만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벤트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예. 하나 주고 뭐 다섯 개, 열 개 얻어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현대자동차 가서 한 명 영업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몰려와서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조금 알짜로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달라요. 온라인은 정보를 탐색해갖고 추적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전자명함도 제가 처리를 해보면 공짜로 준다 해도 온라인 쪽에 접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이런 뉴스레터즈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당히 조금 많이 조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갖고 이쪽 부분들을 조금 실전적인 내용만 포함인데 제 고민은 뭐냐면 이거 너무 노하우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사람 냄새가 들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전문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제가 우려가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결국에는 사이트 제가 운영하는 그 모바일이나 온라인 쪽으로 땡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제가 아까 박 대표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실질적인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창간호라는 거 하고 좀 이렇게 뭐 문과적인 내용이 좋긴 좋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금 뭐 하나 장치가 파워풀하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렇게 제 걸 꾸미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박 대표님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아, 조금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 대표님은 제 쪽에서 아 이런 내용의 비율도 조금 갖고 가면 어떠신가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이벤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그 유선번호는 전화를 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그 온라인 쪽에 링크로 딱 도달시켜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온오프라인이 조금 연동되게끔 네, 그렇게 처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세요. 질문. 네. 질문. 저 지역이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두 배 연구소 이렇게 제목을 부른다면, 네.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하고 너무 이렇게 분위를 네. 매출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냥 특정하게 누구라고 이렇게 자체 글 안내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고객을 한정하지 않아요. 아,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예. 너무 조금 포괄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포괄적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 한정에 대한 부분을 제껴버린 게 관내를 상대로 하는 뉴스레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 쪽에서 공격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창호 당신 고객은 너무 넓다, 좁혀라. 제가 그거를 많이 이제 배우고 있고. 근데 오프라인에서 들어갈 때는 오프라인 안에서 특정 고객 카테고리 하나만 잡고 들어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온라인은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오프라인은 마치 그 박성재 대표님의 수원 주회를 이끌고 갈 때 거기 뭐 영업사원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음식점 보고 다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제가 풀어버린 거죠. 다 넓혀버린 거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겠죠. 녹차 중에서 특집 코너를 해갖고 이달의 특집 해갖고 음식점, 이달의 특집 뭐 자동차 세일즈 네, 그런 식으로 보강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네. 그 지역은 관내 지역이라는 거는 네. 그 사무실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일단 그 노원구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온라인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의 성향 자체가 필요해요. 날 찾아서 쫓아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 다음 데이터가 사실 이게 덜 객관적이고 또 더 많은 고객들에 대한 이렇게 놓칠 수 있다거나 좀 더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갖고 뭐 희동 애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온라인은 예, 정확하게 매칭되는 사람들을 적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그래서 오프라인 이쪽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온라인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온라인 안에서
조금 받아 못지 못했던 조금 이렇게 점검하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조금 받고 싶다. 그래서 이번 일단 때 노원 지역 쪽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네. 이 대표님처럼 좀 좁히는 게 네. 오프라인이지만은 좁히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빼곡한 글씨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기술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딱 펼쳐졌을 때, 분명히 신문을 봤을 때 어떤 걸로 이제 끌어들여서 짙게 만드느냐, 보게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매출 두 배 연구소 하면, 이거는 그 옳다 그다의 느낌이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저도 좀 좁혀서,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요. 영업사원의 매출 두 배 올리는 게 더 뭔가 땡기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을 좀 더 좁혀라. 그거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아. 그 질문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의 단점이 뭐냐면 자료가 항상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 길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박 대표님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읽고 지루해 질만 하니까 박 대표님 멘트가 날라오더라고요. 좀 지루하시죠? 커피 한잔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대신은 그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씨를 크게 하고 좁혔는데 한 방에 가는데 잘 읽혀져 가독성도 좋고 정보량도 좋고 근데 오늘 글은 정말 지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까 중간에 그 멘트를 다뤘더라고요. 커피 한잔 하고 다시 하자. 그래갖고 3단계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나오기 전에 생각하기를 제 단점이 정보량을 굉장히 많이 나열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을 다른 부분들을 조금 뭐 이렇게 미끼용으로 타이틀에다가 뭐 요점만 정리하고 모바일로 땡겨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만 제대로 된 내용을 파워풀하게 심어주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간략간략하게 하고 모바일로 땡겨서 네가 읽으려면 읽어라. 그 대신 하나 제대로 주는 거는 전문을 제대로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진명 구성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 신뢰감을 매기서 가지고 그거 예를 들어서 제목을 매출 두 배 연구소를 했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접근할 건지 매출 두 배 연구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자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차가 코너가 이 노하우 쪽에서 지금 나열되긴 한 네 개 정도가 나열되는데 이 중에 하나는 제대로 적당한 길이로 그냥 전문을 다 공개한 상태에서 네, 그거는 제가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치하는 장소라든가 어디 뭐 특징이라는 데를 이제 배포하는 방법은 어떠죠? 배포요? 네. 현재로서는 찾아가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 고객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은행에 놔두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불특정과 찜질방에 놔둔다든지 그런 라인들이 제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문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인사하고 주고 얘기가 되면 얘기하는 거고 예. 아니면 넣어주는 것만 오는 거고 예. 그냥 멘토링. 멘토링을 하더라도 신뢰감에서 과연 넣는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협회다 협회다 그것만 가지고도 누군든지 아 그냥 아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냥 막연히 매출 두 배 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인지도라든지 신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비지가 황 대표님 뭐 얼굴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하고 이제 매칭되는 어떤 제목을 네. 같이 연관성 있게끔 아 이 제목이 요거 두 개가 저는 그래 뭐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그게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튼 내 생각에 지금 그래서 배포 방법이라든가 비치 장소 비치 방법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만 이게 지금 일반 고객이 아니라 전문인을 상대로 그러면 없고 오프라인의 것들을 대량으로 뭐 이렇게 조금 뭐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게 쉽게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이제 발행을 초안을 발행할 때는 다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만큼 이게 구독률도 높아지고 너무 신뢰도 높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약자와 강자의 전략을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법칙을 넣어가지고 전문 분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으면 되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게 꾸준하게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저는 사실 최 대표님이 우려하는 부분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상품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첫 출발인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제목하고 이제 어떤 신뢰감 있어서 이제 좀 접근 방법을 좀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알았습니다. 또 있으세요? 네, 그 우리 최양기 대표의 얘기는 저게 어디에 뿌려질 거고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뭐 도봉구주의 같으면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니까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저거는 대기업도 매출 두 배도 거의 목표로 할 수 있고 자영업자나 영업사원을 타겟으로 할지 이런 게 좀 정해지면 쉽게 더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을까,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치, 너무 포괄적으로 매출 두 배 하면은, 너무 범위가.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대기업을 같이 하겠죠. 그럼 옆에다가 뭐, 노원, 이렇게 하든지, 뭐, 어쨌든, 아, 노원도 소상공인의 매출 두 배 연구소. 네, 이런 식으로. 아, 이해됐어요. 지역과 타겟 고객이 명확하면 그게 쉽게 먹히거든요. 딱 재미를 주십니다. 네. 박수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떠나는 건가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밑에 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에서 흔들리 마케팅 사업이라고 이재입니다. 네. 그럼 오늘 과제를 못 듣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사이트를 어제까지 다 준비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기 보는 관점이 솔직히 좀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조금 좀 이렇게 이제 좀 찍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또 보완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 기존 우리가 이제 타겟을 제 경험이 뭐 크게 날수올 게 없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뭐 제가 27년 간의 다양한 실무 경험으로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대표님을 위한 차별화된 홈페이지 마케팅 이렇게 제가 이제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참전 캐릭터가 당신의 온라인 사업에 날개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제 이렇게 마케팅 사업을 하다 보면은 대다수는 이제 뭔가 딱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있는데 뭔가 좀 차별화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형태로 그렇게 한번 꾸며봤고 그리고 체류 시간을 늘리고 싶은지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방문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객 사례로 이렇게 야,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 소개 웹툰식으로 좀 재미있게 구해놨는데 여기 제가 다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틀어봐 드릴까요? 다들 괜찮으시나요? 몇 분짜리인데요? 2분이네요. 볼게요. 2분 정도 한번 제가 한번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키워볼 수 있는 전체화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도 약간 좀 장난, 약간 좀 재밌게는 했지만 어떻게 보였을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갔나요? 네, 유튜브. 자, 우리 줄을 유튜브. 키워드를 뭘로 잡으셨어요? 네? 유튜브에. 아,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웹툰 행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는데, 한 가지 뭐냐면은, 회사 스토리, 하나는 이제 상품 스토리.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일단은 내가 기획해서, 그래서 이제 웹툰 작가한테. 아, 웹툰 작가한테. 이제, 음악 같은 거는, 웹툰 작가한테. 따로 이렇게 그 편집을 더 할 수 없어요. 그냥 저음하고 그대로 가야 돼. 아니, 아니. 그 우리들은 사무실에서 직접. 왜 그러냐면은, 끊기는, 중간에 끊기는 거. 나올 때는, 좀 다른 음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한번 음악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잖아. 네. 그럴 때 뭐 다르게 간다든지, 뭐 임팩트에 있을 때, 이게 화면이 탁, 아! 하고 들어갔을 때는, 그, 그런 그 음악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좀 디테일해졌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아, 그까지 정도가 못하는데. 아무튼,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어떤 것 같은지. 제 때는 굉장히 좀, 일단 되게 루즈하고요. 2분 동안 안 보였거든요. 솔직히 심지어 뭐, 그것도 뭐, 홈페이지 운영은 10년 넘게 했지만, 우선은 이미 참 좋은 캐릭터로 마케팅 한다는 건데, 여기 캐릭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루즈하고 굉장히 뭐, 전혀 참 좋은 캐릭터 같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일단 이 캐릭터 자체가. 차라리 뭐, 의인화해가지고 뭐, 소처럼 뭐 일하는 뭐 소대리, 뭐, 호랑이처럼 마케팅하는 뭐 호가장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 제 의견인데 그런 것처럼 뭐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루즈한 캐릭터를 가지고 지금 설명만 하니까는 전혀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 캐릭터를 자기네 회사를 그 마케팅하려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제가 의뢰하면 제가 저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홈페이지에다가 캐릭터를 심어 주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네. 심는 건데
그거를 디자인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은 아니고 캐릭터만 심어서 전문 승우 음성으로 회사 네. 소개라든가 제품 소개, 캐릭터 판매하는 거지 않고. 그러면은 그 네. 설명할 때 뭐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캐릭터 종류가 많이 있어요. 캐릭터가 예를 들어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20개를 그 업종에 맞게끔 저는 아. 심어줄 그 스크립트를 심어줄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캐릭터가 지금 이 캐릭터 봤을 때는 전혀 뭐 이렇게 요즘 시대랑은 좀 틀리다고 할까? 주목도도 떨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네.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취지는 뭐냐면은 회사 소개하는 웹툰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웹툰을 소개를 하는데 이 캐릭터가 지금 나와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강조한 목표인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 자체가 그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의뢰했을 때 그 선택하는 캐릭터가 매력적일 거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캐릭터 마케팅을 못하는 회사에 내 캐릭터 마케팅을 맡기지 않을 것 같다. 느낌이 들어요. 이해를 잠깐만 이 정확하게 사실 이거 비즈너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비즈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나요? 아니요. 아니. 아 옛날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거기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보강을 해드리면 어떤 류의 이야기냐 이런 거 제가 어제 그 협업 댓글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아, 그 같은 팀이니까 도와야 되니까 제가 평을 해드리려고 제가 까이고 까는 거를 잘 하잖아요. 잘 까. 그래서 이게 냉정하게 좀 비판해. 도와드리려고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응답이 나온 게 들어갔는데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해 것들 제가 질문이 딱 들어왔는데 요 안에 있는 카피 같은 거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거예요. 곽 대표님 전단지 제작 연구소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요. 아 여기 디자인에서인가? 내지는 그 디자인들이 체계적으로 굉장히 비즈노 스타일의 어떤 실증적인 그런 카피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메시지를 파워풀하게 주고 구조적으로 디자인들이 배치돼 있고 완급 조절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이게 보세요. 삼성 케미칼 홈페이지 마켓인데 시퍼런 이렇게 밋밋한 디자인에 그 톤이 끝까지 계속 연결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다음 제가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안 달았어요. 안 달았는데 근데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캐릭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웹툰 캐릭터 요즘 웹툰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카락다고 파도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웹툰 디자인이 나왔던 주인공 보면 70년대 하얀 와이셔츠 입고 머리 유형이 한 굉장히 수덕이란 순박한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캐릭터를 얘기를 하고 디자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님 얘기한 그런 톤에다가 제가 딱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캐릭터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 디자인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훑어갔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제가 안 봤어요. 못 보겠어요. 내가 진단하려고 하는 거 봐봐 근데 뭐 다르게 만나는 고객 입장에서 들어갔는데 내용이 아니 그 다음 읽고 싶은 글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이게 참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고 캐릭터를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했는데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회사 왜 어떻게 해서 참전 캐릭터 회사라는 것이 생기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이걸 무슨 내가 디자인해주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아 그게 아니라 내 디자인은 내 캐릭터를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네? 디자인을 해주는 건 아닌데? 아니 캐릭터가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캐릭터라는 게 그래서 각기 다 반응들이 저는 일반적인 그냥 마케팅이 전혀 접목되지 않은 그런 소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강의한 그런 부분을 성은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신 부분을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캐릭터는 이게 뭐냐면 뭔 얘기냐면 제품은 정말 좋은데 제품은 정말 좋은데 찐득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박 대표님 이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디자인만으로도 야 여기 뭔가 벌어지고 있구나.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빠져나갔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한 거는 제품은 정말 좋아요. 필터, 아더트. 근데 이거 말고 아까 옆에 하나 있었죠? 네. 홈페이지. 그거랑 들어보니까 그래야 참 좋은 캐릭터. 아까 전에 그 우측에 하나 돼 있었잖아. 그죠? 이거 말고. 원래 거 한번. 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야 이, 빨리 이해를 하지. 근데 진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또 디자인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냐, 무서워. 저희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느낀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는 대표님이 말하고 싶은 거를 우리가 그렇지. 대표님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전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고객은 멍청하거든요. 알지 못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네? 아, 이렇게. 밑에죠, 밑에. 그, 저는 캐릭터 본 게임에, 진입이 안 된 거예요. 네. 네. 본 게임에, 칸톰 옆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있죠. 우측으로, 오케이. 이거 다시 하면. 그 옆에 것 해봐야죠. 요거. 이거. 그걸 한번 틀어보세요. 네, 잠깐만요. 요거 밑에 여기 있어. 이제 제품 소개 나가는데 아까 회사 소개하는데 아, 이 전달하는 게 참 그렇구나. 나름대로는 엄청 칭찬받을 줄 알고 죄송합니다. 희망을 못 보여드렸어요. 반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이 됐지? 저는 계속 이 저 캐릭터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개예요. 아까 그 회사 소개고 상품 소개입니다. 상품 소개. 회사 스토리고 어떻게 해서 회사가 내 일을 하게 됐는지. 웹툰 작가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보다. 제가 얘기한 주인공 저거 얘기하는데 70년대 하얀 아이셔츠에 305를 써서 데모하던 그런 아니 그게 이제 나를 생각할 때 처음에 얼굴을 갖다가 얼마나 트름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왜 할아버지는 트름살 좀 있어야 하는데 자, 여기 잠깐만 멈춰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렇게 지금 옆에 4개 정도의 아바타들 있잖아요. 저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회사 소개를 하면은 더 임팩트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고 최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저런 게 한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배제를 하고 그냥 본인의 생각에서 웹툰에다서 이제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자체가 임팩트가 없다는 거죠. 그거 맞고요. 그다음 저는 카페 사이트 들어갈 때 참 좋은 캐릭터라고 그 메인의 메인 타이틀을 누가 있잖아 대문. 네. 예. 여기서 이건 뭐야 조금 실망감이 느껴지니까 그 톤으로 계속해서 색깔이 밋밋한 청푸른색으로 이게 그레이색으로 계속 가져가면 여기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어쨌거나 캐릭터라는 거 홈페이지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이든 아니든 간에 돋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그 느낌이 있는 건데 딱 들어갔는데 회사가 그럴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아니 얘는 저는 얘는 남자 캐릭터가 회사 소개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얘가 제품 소개할 수도 있고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되나요? 그 좋은 캐릭터를 요 앞쪽에 이런 조금 밋밋한 게 대문으로 이렇게 가려버린 거예요. 그걸 열고 싶어 보기 전에 딱 한다는 얘기예요. 열고 싶어 캐릭터를 보겠는데 딱 대문을 보고
대문을 열고 싶은 마음. 이게 정작 체류 시간 늘려고 했는데 내 사이트부터 그냥. 네, 네, 네. 그 얘기 제가 얘기하셨네요. 이게 우리 전에 잠깐 얘기예요. 최 대표께서 방관을 하셨어요. 항상 이런 글을 할 때는 엔지니어적인 측면을 빼야 돼요. 물론 내가 만들고 했잖아요. 그죠? 다 내 자식들이 누가 열 손가락 장치지만 아픈 게 됐겠어. 그래도 이런 데 와서 어떤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엔지니어적인 이 생각을 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이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엔지니어적인 측면을 버려야 돼. 그래 빨리 수긍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그 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 드리겠는데 그 카페보다도 솔직히 이런 홈페이지나 홈페이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에 캐릭터를 바로 심어두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오늘 이래 나오셨던 이야기들을. 아니, 아직까지 진도, 이제 슬슬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 시간이 뭐. 네, 행사 이거 중요한 겁니다. 목적인데 지금. 애쓰선. 근데 이번에 내가 캐치 카페 할 때도 없고, 혼자 이게 막 다. 실내의 노하우가 응집된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나름대로는 위에 있는 걸 말씀드리면서 단계별로 이걸 활용했을 때 아바타를 활용하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사실은 1661-2092로 이제 문자를 보면은 샘플 동영상을 바로 전송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해놓고 구현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이제 수책자 이제 완성했던 부분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감옥 개념만 알아도 감옥이 최대 15 이상 절감한 감옥이라든가 그리고 홈페이지 다운로드라든가 전시가 이런 부분들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수책자를 다운받으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강의를 해. 그리고 차별화된 홈페이지 마케팅으로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대문을 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사이트가 이제 원드는 몰이라는 업체 거거든요. 이거 이제 좌측 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은 실제 아바타를 이용하신 고객분들의 홈페이지 홍보를 위하여 만든 보통 보면은 자기 회사 상품 소개 위주로 해놨는데 나름대로 전 나름대로 어떤 그 차별화적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트를 구축했다. 그 고객분들의 우리 이제 아바타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를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걸 실제 구현한 식을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저희 원드림몰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보기를 원하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근데 이거 옆으로 빼버려요. 그걸 밑으로 빼버리세요. 이거 어떻게 빼버려요? 검은 걸 이렇게 옮기면 돼요. 아 이거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 이런 게 무섭다시피 말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없지. 그거는 지금 줌 때문에 있는 거지. 컴퓨터 많이 바뀌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그걸 할 수도 있고. 최저가의 택의 종합복지몰 원드림몰입니다. 사실 이걸 제작한다고 한 달 동안은 직원이 매달린다고 땀 흘리지 못했어. 신년 회원권을 소개합니다. 원드림몰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국내 숙박, 여행, 레저 이걸 제작하신 거예요, 영상을? 쇼핑을 최저가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숙박 전국 100여 곳 이상에 이걸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는 이 고객분들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런 공간까지 마련했다는 거. 그러면은 업체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원드림몰 해놨지만, 여기 뭐 또, 체리, 아바타 마케팅을 한 사람들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바타 마케팅이란 상품 소개, 이용요금, 뭐, 캐릭터 바로 가르기, 이걸, 카테고리를 다 들어가주면은, 뭐, 중요한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가격을 제가 이제 안내를 해놨어요. 그리고 5만원짜리부터 뭐 23만원, 30만원. 그리고 이제 5만원짜리를 어떻게 해서 이제 5만원이냐면은 멘트를 고정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보기를 원하시면은 뭐 아래 밴드를 클릭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5만원입니다. 3개월에 5만원. 그리고 뭐 제품 소개라든가, 그리고 예전에 상담 신청, 이벤트 안내, 요걸 고정적으로 미리, 고정을 이제 성우놈은 다 시키는 걸.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무료 체험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그냥 한번 무료로 한번 이용해봐라. 그리고 괜찮으시면은 5만원짜리부터 우리가 상품을 23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5만원짜리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자동차 디스 사업했던 사이트에다가.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합니다. 이제 상담 신청적으로 하셨지만 회사 소개 보기를 원하시면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제품 소개를 원하시면 아래 배너 클릭하세요. 이벤트 행사를 보기를 원하시면 아래 배너.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고정형으로는 어떻게는 가격이 이제 3개월 했을 때 5만원 그런 식으로 책정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23만원짜리는 예를 들어 이제 비즈너 아까 지금 보셨던 이제 대표님 사이트 여기에 해놨던 거. 이렇게 뜯어볼까? 안녕하세요. 비즈노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즈노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즐겁게 일하는 회사를 만든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실전 비즈니스 노하우를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무료 강좌, 유료 강좌, 교재북 센터에서 비즈노 컨설팅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교육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소개 영상이 끝날 때 나오는 질문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자유 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23만 원 이렇게 이제 책정 그래서 이제 문의하기로 들어가게끔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30만 원짜리 시간이 의외로 많이. 아이 괜찮습니다. 시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포그차부터. 이거 이제 처음부터 플레이 해놓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증진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영업인들을 위한 도매물 국민클럽 B2B 동영상 보기를 원하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클릭하게끔. 요즘 대세 도매몰이자 영업인들의 도움을 찾고 국민클럽 B2B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민클럽 B2B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영업으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영업인들을 위한 도매몰입니다. 네, 시간상 제가 국민클럽 B2B의 모든 상품은 온라인으로. 여기 가격이 30만원짜리라는 뜻이거든요. 연간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상품 소개라든가 이용 요금 안내 그리고 나에게 맞는 캐릭터 보러 갈게. 일단 크게 이제 지금 캐릭터 이름을 뭐 보람이로 적어놓고 이 보람이는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지 실제 안내를 해놓은 것이죠. 안녕하세요. 페이지는 캐릭터의 특징을 살펴보고 고객님의 사용 걱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 구매 행사가 있다면 결제까지 진행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놨다는 거.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이건 이제 구글 시트로 지금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 신청하기. 그리고 밑에다가 이용 방법 순서. 그리고 마지막에 1개월 동안 무료 체험 신청하기.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건 이제 이것은 제가 대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좌측편 메뉴 같은 경우는 회사 소개, 뭐, 창업 스토리, 웹툰 영상, 물론 다 뭐, 가끔씩 제가 이제 카톡으로도 이제 보냈던 부분들을 사실 이제 다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대로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뭐, 회사 소개, 뭐, 그런 부분들은 진정성 있게끔 했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어떤 일인지 그걸 보면은 전달하려고 제가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요걸.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나름대로 해보니까는 제 사이트에 캐릭터가 바로 심어져서 무슨 일이다. 요걸 직접 소개하는 것이 제일 빠르면서도 제일 확신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커피를 이렇게 왜 했냐면은 요걸 어떤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활용,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쪽으로 유도를 하고 회원가입한 고객들한테 중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한 두 번 정도는 뉴스레터를 발행해서 또 보내고 이렇게 제가 고객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가만 고객 확보하는 거라든가 가만 고객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또 구매 고객을 할 건지 그런 뉴스레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확보하는 방법은 블로그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각종 채널 그리고 제가 뭐 직접 아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동차 리스 사업했던 분들도 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상대로서 일단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달하려고 디자인 회사라고 말씀도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자인 회사가 중요한 건 첫 번째 질문인데 혹시 모바일에서 작품 되나요? 모바일에 홈페이지 형으로 되는 거죠. 홈페이지. 반응형 홈페이지. 반응형 홈페이지 되고, 응. 카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카페를 했던 것은 회원 모집 하려고. 제일 큰 거. 회원 모집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홈페이지로 하다가, 어느 회원, 그 이제 확보되면은, 이제 카페 형태로 운영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형. 말씀하신 대로 사이트에 직접 해서 거기 저기 제가 나와서 승낭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자꾸 디자인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은 이 지금 강조한 것 자체가 단어가 보면은 캐릭터 마케팅이거든요. 캐릭터랑 마케팅은 이 굉장히 뭐랄까 좀 약간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이런 느낌인데 저 캐릭터는 굉장히 시대가 떨어져 보인다는 느낌인 거죠. 사실 저도 저 회색, 그 회색 배경 한 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그, 저 강조하는 느낌은 굉장히 현시대적이고, 그런 마케팅은 지금 현대에서 맞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뒤떨어진 느낌을 주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일단은 캐릭터 마케팅 하니까는 캐릭터를 만들어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로 나와서 설명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진짜 매출을 올리는데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신지.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을 봐서 네. 대충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 아. 만약에 가격이 비쌌다면은 제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경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싸니까, 싸고.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고객이 와서 오래 챔프로 체류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뭐 가격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5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인데 30만원짜리 상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판단하고 저갔다 갔다 하는데, 클릭해서 캐릭터 하는 말을 듣고 다시 클릭해서 또 광고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 어느 고객이 그거를 보고 있겠어, 나한테 베네핏이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5만원짜리, 그 20만원짜리가 더 좋은 상품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실제 아까 그, 여기에서 30만원짜리 이것이 아까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구현된 거지만, 원드림홀 같은 경우는 직접 처음부터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10초 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 원드림홀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보기를 원하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여기 한 10몇초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네. 처음에는 그냥 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말고 이제 소개 영상 보기. 고객이는 안 볼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걸 뭐냐면은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플레이 네, 버튼 눌러보지,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한 10여 차 정도를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정지 버튼, 그러면은 처음 들어와서 내가 이게 뭐지 해가지고 궁금해서 눌러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관심 없으면 그걸 안 누르고, 그까지는 실제 운영자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드리는 말씀이, 과연 이게 진짜 매출에 이어지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소비자가 누르느냐, 마느냐에, 이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누르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이거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는 소비자가 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저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는 전혀 누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도매몰이기 때문에 그 들어온 사람이 누를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일반 소비자에서 물건을 사러 들어왔다면, 이미 네이버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보고 들어온 상태인데 또 들어와서 이걸 광고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장님은 선택하고 그거 당신 마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선택을 하면은 뭐가 나한테 베네핏이 있는지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기분상에 선택해, 아니요 이게 아니라는 거. 상품 자체 핵심이 굉장히 빗나가는 대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타켓을 주로 블로그를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체류 시간을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자, 홈페이지 체류 시간 때문에 매출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타켓을 해서 글을 많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이쪽으로 유도 링크를 걸어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링크를 걸었을 때, 아까 이제 소책자, 그죠? 이쪽으로 다운받았게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그럼 결국은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말하는 것이 캐릭터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캐릭터가 나와서 설명하고 그 정도 선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다 자기 입맛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아무리 좋은 상품을 할지라도 자기는 다 맞을 건 어쩔 수 없는. 근데 그게 맞는 고객들을 상대를 하려고 블로그 포스팅하고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고, 내가 또 맞는 고객분들한테 뭐 전단지라든가 뭐 이제 사업했던 고객분들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을 한다는 게 잘 근데 그거는 지금 뭐냐면은, 저는 맞출 수 없지만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싼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그 제가 생각한 거는, 만약에 그 30만원짜리 써가지고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지금 보여지는 영상이 뭐냐면 그냥 또 광고 영상이거든요. 그런 영상이 아니라, 만약에 그걸 판매할, 더 비싼 거 판매할 거면 영상을 좀 더 뭐랄까, 주목도 있게
좋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네. 실제 아까 30만짜리 그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원드림물 같이 요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요 동영상을 우리가 자기가 마케팅용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동영상까지 우리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단지 캐릭터만 소개해 주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소개해 주는 동영상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다 유튜브라든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30만 가치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걸 본인들 활용해요. 아니, 그걸 가치는 알려주고 그 쓰게 그래. 해야지 너가 가치를 찾아내서 아니 그런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상품 소개한다든가 이런 걸 네. 동영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캐릭 처음 방문한 고객분들한테 캐릭터가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체류 시간 늘려주고 그게 30만원짜리 그런 메리트예요. 그 가치는 충분히 나. 지금 그 김 대표님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조금 이제 공감가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 제가 앞전에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그 고객들 그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제 매출 그거잖아요. 그게 장점인데 이게 단점될 수 있는 거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조금 얘기를 듣다가 아 이거 안 듣고 바로 움직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랬을 때 대안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PR폰 전화 상담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많이 보지만 대표님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무료 전자명함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대응 논리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거든요. 지금 중도 공부하고 모기진도 공부하고 단계절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요. 근데 이게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를 그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체류 시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고객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바로 찾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찾아간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 메뉴를 바로 찾아간다는 거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뻔해. 캐릭터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뻔해. 네, 안내 인사에다. 아, 그래서 그냥 갔다. 네,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 대표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가지셔야 하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움직였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하고 연결할 것 같아요. 고객이 캐릭터를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 1년은 계약을 했는데 2년 차에 그러면 이게 계약이 재갱신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하다가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캐릭터가 그 다음 항목이나 메뉴나 어떤 배너로 뿅 하고 가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직관적으로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빨리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듣다가 옛날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네,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근데 김 대표님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체류 시간에 대한 이게 캐릭터가 어떻게 되면 버퍼링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 그리고 고객이 들어왔는데 이 캐릭터를 무시해버리면 그럼 재계약 갱신이 될 거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논의를 개발하셔야 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캐릭터가 설명하다가 평가고 자리 이동을 해갖고 바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해갖고 뭐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고 클릭을 이동하면 어떨까 그 생각 한번 해보고 아까 디자인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캐릭터 회사는 어쨌거나 대표님은 마케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이 마케팅 회사라는 신뢰를 전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캐릭터와 상관없는 디자인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근데 박 대표님 거는 딱 들어갔을 때 야 여기 마케팅 회사구나 그 느낌이 디자이너에서 확 오더라고. 에너지가 오더라고. 이게 뭔가 캐릭터를 판매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캐릭터 일단 만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캐릭터 만들어줄 거야? 이건 전혀 서비스를, 그러니까 저는. 참전 캐릭터의 홈페이지 마케팅 이렇게 했는데. 예전부터, 이걸 보기 전부터 참 좋은 캐릭터 할 때는, 그때 홈페이지 마케팅 했잖아요. 나의 홈페이지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줘서 그 캐릭터가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타이틀을 조금 바꿀, 네. 일단은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타이틀은 괜찮아요, 저는. 타이틀은 괜찮은데, 책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밋밋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가 실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 그냥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딱 왔는데, 아까 밑에 보면은 회사의 해가 20까지 돼 있잖아요. 캐릭터. 그런 걸 할 때, 차라리 뭐 외식이면 외식. 뭐 업종별로? 아, 안 그래도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아우, 너무 막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만, 뭐 이렇게 다른 기업,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딱 해놓으면, 그게 뭐냐면은, 이 과신도를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그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이제 중간에 넣기는 좀 해가지고, 왼편에다가, 메뉴에다가, 이제 업종별로 만든 캐릭터, 이런 것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야, 이, 정말 너무 좀, 예, 약간 좀 그렇더라고. 그렇게 캐릭터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의 거를 좀, 제가 드린 이야기는, 딱, 이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어? 이게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옆에서 클릭해서 보는 것보다, 왔는데, 외식, 딱. 뭐 이렇게 딱딱 전환이 되면은 딱 더,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더 이 사이트를 관심 있는 애가 쭉 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냥 보고 딱 나가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예상이 추측이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대표님이 받아들이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도 이거를 계속 보면서 생각을 못하다가 그 캐릭터가 나름의 동선을 갖고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캐릭터가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구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캐릭터가 다니면서 발이 달리가지고 하기에는 하고 싶으면 이렇게 뛰어가는 해가지고 미치도록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위치 이동은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뭐 어디 있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간다든가 이쪽으로 위치 이동은 처음부터는 위치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여기 얘가 있다가 중간에 가고 이렇게 그건 안 된다. 실제로 저희가 또 약간 이게 오류하는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 만화처럼 캐릭터들이 아바타가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크지잖아. 이 홈페이지에서 못 만든다. 딴 거 안 맞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판매력이 막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이 가격 범위 내에서. 대신에 이제 저런, 좀, 색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인팩트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정리하시죠? 네. 예. 아니, 너무 감사하지. 뭐, 대표님은 혹시. 김대리 대표 얘기한 것도 좀 수긍이 가고, 캐릭터 회사는 캐릭터 자체가 처음부터 딱 주도해서, 그, 디자인도 좀 상품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니까 보면 이제 70년대 고바우 영화처럼 이렇게 하니까 아, 이 캐릭터라는 최첨단 뭐가 아닌 느낌이 아 제일 처음에 그러면 얘를 좀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보면은 그 오류들이 어디서 나냐면 모바일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코나 이런 데 모바일 회사인데 자기들이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설명을 안 해. 그 캐릭터면 캐릭터로 딱 그 시작해서 캐릭터로 뭔가 이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데 뭐 모바일 이벤트 회사인데 모바일 이벤트가 바로 그 홈페이지 안에 딱 박혀있고 해야 되는데
잠재 고객 모집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거는 오류라는 거예요. 마케팅의 일관성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저 캐릭터 자체가 너무 옛날 캐릭터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신뢰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게 요걸 요 이미지를 그냥 하나 바꿔야 돼요. 요것도 그냥 사무실에서 대충 하나 만들어요. 이게 저기 카페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페가 본인 홈페이지면 내가 아까 그 팝업창이라든가 팝업창 딱 들어오자마자 딱 그걸로 네, 내 원하는 지도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그 카페 네, 네이버 카페를 해놓은 내에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좀 뭐랄까 그 뭐 설명 뭐 클릭하면 뭐 서측자에 다 있고 다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뭐 당장 간단히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이걸 마케팅 했더니 뭐 30초에서 뭐 50% 중간 뭐 이런 그 데이터가 서측자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서측자에 넣지 말고 여기 눈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서측자도 있지만 일단은 이 뭐랄까 그 직관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 사실이 아닌 이 단어는 이제 없고,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체류 시간, 주로 블로그 내용이라든가 페이스북 내용을 갖다가 체류 시간을 국한하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경쟁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탁해서 글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밑에 밴드 링크를 해서 소책자 다운로드 보러 가기.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 소책자 이런 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회원 가입 안 하면 못 보겠군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 산다. 이게 카페 이쪽으로 직접 들어온 고객은 그 소스로 봐요. 카페를 가지고 좀 더 해가를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드시려고 생각하는 의도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카페는 뭐 황대표 말씀 대로 하기가 조금 그러면은 이게 카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인 게 이게 홈페이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판매하는 데다. 근데 카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판매하려는 느낌을 줘버리면 사람들 웬만하면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봤을 때 아 카페면은 디자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정보성인 느낌을 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 저는. 그래, 지금 보면, 카페나 블로그, 이거는, 디자인은 카페나 블로그 쓸어오면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판매, 그거 있죠. 근데, 진짜로, 박 대표님 카페하고 블로그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그 디자인이요, 카페와 블로그 쓸어오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카페나 블로그인데. 근데 캐릭터, 디자인, 마케팅 회사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도 많습니다만, 여기서 소책자로 이동하실 거죠? 여기서 소책자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소책자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카페는?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경로가 다 차이 나겠지. 다 각각 블로그 따로, 카페 따로죠. 여기서도 소책대로 이동하죠. 블로그 이제 밑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너무 복잡해요. 이게 복잡하다. 네. 소책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간략해야 되거든요. 그게 홈페이지 그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 3종원 캐릭터가 아니고 홈페이지 방문자 체류 시간 3배 이상 늘리는 비법 공개 이게 제목이 돼야 돼요. 간단하게 딱 적어야 돼, 소책자니까 말하면. 너무 복잡해, 소책자 신청하는 것도 모르겠고. 예, 지금 보이는 화면 그 안에 딱 들어가야 돼. 여기, 저기. 예, 저기에... 이 안에서 해결이 다 돼야 돼,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예.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든게 소책자를, 이게 과정이 있다니까요. 간략하게 이게 뭔지, 소책자로 이동하게 그 과정이, 잠재고객에서 가는 부분으로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잡하면 사람들은 안 이동을 안 해요. 나름대로는 이게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그걸
생각했는데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 복잡하다 그래버리니까 왜 그런지 내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종합하시라고 아무래도 제 생각하고 하시면 진짜 관심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남들이 내 생각을 앞에 말씀드린 게 아주 먼저 생각을 처음에 내가 이게 올 1월달, 2월달에 그때 다 했었어요. 했는데 자꾸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부족한 게 보고 자꾸 보이니까 그걸 소책자도 만들고 요 뭐야 자꾸 새롭게 다 만드는 거 이게 그걸로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네.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수고를 많이 하신 게 좀 다 나타나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정성을 갖고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고객이 형성되는 거지 굉장히 내가 아무리 좋다 해본들 고객이 안 들어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좋다고 해드릴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말씀 통해서 제가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